머리를 묶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색깔 맞춰서 뭐 이렇게 안경을 쓰는 것도 이거는 약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컨텐츠로 카메라를 켰냐면 오랜만에 이제 장발 관련한 컨텐츠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되게 많은 남자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장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저도 뭐 영둥이님 보고 장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락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응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를 보고 장발을 했다? 이거는 정말 저도 영광이죠. 너무 감사드리고 이래서 오늘은 장발 드라이 말고 장발의 간단한 스타일링, 뭐 묶는 거 아니면 뭐 모자 쓰고 뭐 안경 쓰고 이런 간단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머리를 묶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스타일이고, 머리를 묶는 거 같은 경우는 장발 아니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 독특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어떤 일을 나갈 때 비즈니스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묶고 가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발 기준에서. 왜냐면은 이제 슬슬 머리 기르고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머리를 이렇게 풀고 다니면은 정리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면은 좀 못생겨지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넘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어주는 겁니다. 머리끈은 아무거나 있으면 돼요. 이것도 거의 끊어지려고 그러는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머리를 묶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짧으면 위로밖에 안 묶여요. 저도 압니다. 짧아서 이렇게 위로 묶으면은 좀 사무라이 같아요. 약간 칼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머리를 좀 더 길러서 이 뒤통수 좀 아래쪽으로 한 요쯤? 보이시려나? 네, 이쯤에 묶어야 사무라이 같지 않고 좀 매력 있는 장발 묶음 머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묶어볼게요. 머리끈이 가끔 되게 땡땡한 게 있고 되게 느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느슨한 거를 추천하는 게, 땡땡한 거는 이렇게 두 번 묶이지도 않고 막 고정도 잘 안 돼요, 저는. 근데 이렇게 느슨한 걸로 한 세 번 돌려서 묶으면은 잘 고정되는 것 같아요. 땡땡한 걸로 하면은 이게 머리가 이렇게 땡겨져가지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렇게 느슨한 걸로 이렇게 세 번 돌려서 묶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를 묶고 이렇게 머리를 묶다 보면 고정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어느 순간 활동하다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머리도 나름 그냥 장발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묶은 머리하고 모자와의 만남, 오늘은 먹색 옷을 입고 와서 이 먹색 모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여기 모자 뒷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꽁지를 넣어야 돼요. 이 뒷부분에 꽁지를 넣고 먼저 앞머리를 넘기면서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앞머리가 눌려서 내려옵니다. 넘기면서 써주면 이 꽁지는 여기 고정돼 있고, 그러면은 앞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말고는 별 포인트가 없거든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좀 매력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멋있어요. 내가 멋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게 멋있다고. 물론 나도 멋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색깔 맞춰서 모자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모자 색깔은 뭐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쓰는 것보단 이렇게 꽁지를 넣어서 써주면 이게 좀 스타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캔모자를 장발과 함께 어울려서 쓸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묶은 머리로는 이렇게 모자를 같이 쓸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냥 이렇게 풀고 다니는 머리, 뭐 이런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묶으면은 이마가 넓거나 얼굴이 긴 분들은 저는 안경 같은 걸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마를 다 까면은 얼굴이 되게 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경들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이런 안경들을 쓰면은 그 얼굴 길어 보이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쓰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경은 투명 뿔테 안경, 묶어 다니면은 나름 멋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묶은 머리 말고 장발이라고 꼭 묶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또 장발은 비닐을 써도, 뭐 이렇게 묻었니? 비닐을 썼을 때 이 뒷머리가 나오는 거, 이게 약간 옛날 느낌인 것 같은데, 옛날 스타일? 괜찮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가끔 탈색해서 여기가 노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멋있더라. 저도 요즘 탈색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는 검정머리가 싫다, 좀 더 독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뒷머리만 노란 머리로 탈색하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주변에서 너는 무조건 검은색 머리야, 너는 무조건 흑발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서 아직까지 좀 무섭네요. 이 비니 안경을 써도 괜찮나? 비니 안경을 써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네, 아무튼 장발하고 이제 비니도 잘 어울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머리 짧을 때 썼는데 이 빵모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저도 웬만하면 안경이랑 같이 써요.
여기만 이렇게 튀어나와서 뭔가 얼굴이 길어 보여서 안경이랑 웬만하면 같이 씁니다. 이거는 약간 길이 보인 느낌?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장발이면 뒤에 모자를 쓰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생각보다 차이가 나서 약간 이거는 예술가 느낌? 그런 걸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발을 이용한 여러 가지 모자와 안경만 보여드렸는데 여러 가지 모자도 아니었어. 모자는 캡모자, 비니, 그리고 빵모자 이렇게 세 가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얼굴이 길어 보여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안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 안경이 아니어도 돼요. 뿔테 안경도 좋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동그란 안경도 좋고 아니면 뭐 탈색을 추천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래도 제일 멋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쓰고 묶고 다니는 거 아니면 풀고 다니는 거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모자나 이런 거는 너무 가린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장발의 그 특유의 멋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장발 관련한 영상으로는 장발하고 어울리는 옷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옷을 브랜드 옷이 아니라 다 구제다 보니까 어디서 샀다 이렇게 정확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약간 요런 핏? 아니면 요런 색깔? 뭐 이런 거를 매치시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장발 영상이 아니지 영둥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쁜 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모잉. Que vaja?